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76쪽 보겠습니다. 16쪽. 자, 감옥적어와 진목적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딱 감옥적어 밑에 써놓으세요. 감옥적어니까 아무래도 이 감옥적어 앞에는 타동사가 있을 것이고, 감옥적어는 이트로 쓸 것이고, 진목적어는 그죠? 투부정사라든지 그다음에 대절이 주로 나오고, 콜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진목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에 타동사 뒤에 감옥적어 있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있겠죠.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따라서 타동사, 감옥적어, 목적격 보호, 진목적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it가 가리키는 거. 자, our council regards as 우리의 의회죠. council 우리의 의회는 it. 자, to raise taxes를 밑줄 그셔야죠. 투부정사가 진목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1번에서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regard ASB, A를 B라고 여기다. regard ASB,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regard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있습니다. look upon.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think of. 그 다음에 refer to.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ASB를 동반하면서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동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students may find라고 되니, it의 감옥적어. regard 뒤에 감옥적어죠, 여러분? 자, regard 뒤에 감옥적어인데, 그 뒤에 it가 있었고, find 뒤에 감옥적어인데, it가 있죠. 따라서, to make friends or take part in campus activities. 거기를 진목적으로 표시합니다. 밑줄.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거나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냥 진짜 어떤 이해타산을 떠나서 진정한 고향 친구고 어린 친구들은 사실 쉬워요.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대학만 해도 준사회, 반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타산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친구 사귀는 것이 오래 가지도 않고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Most people have taken it. It가 역시 감옥적어고요. 대절, Our school buildings are protected. 그것이 진목적어 됩니다. 해석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의 학교 건물들이 보호되어지는 것은 for granted인데 당연한 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take, 그 다음에 a for granted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take a for granted 그러면 a를 당연하다고 여기다. a를 당연하다고 여기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의 a 자리에는 명사구, 명사절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 a 자리에는 명사구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a 자리에 명사절로 대절이 들어가잖아요. 대절 등장 시 대절이 등장되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take it. take 다음에 it 감옥적어를 대절 대신에 쓰고 for granted 쓰시고 뒤에 대절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대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그죠? 여기서 A를 당연하다고 여기다를 대절을 당연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절을
당연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미주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other people are close to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사람들 옆에, 우리 옆에 사람들 쭉 있을 때, we find it difficult. 이틀은 뭐예요? 감옥적어. To concentrate가 진목적어. 우리는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누군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자, students often find this problem. 자,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를 알곤 합니다. When they have to share a study area를 그들이, 학생들은 종종 학생들이 공부하는 지역을 공유해야만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같이 이렇게 섞여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전천으로, 그죠? 화장실이든 버스 아니든 지하철 아니든 강의실이든, 그죠? 아무데나 앉기만 하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부러워요. 그죠? 그런 친구들도 공부도 잘하고. 자, 그래서 students often find this problem when they have to share a study area.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네 번째 수식어가 붙은 목적어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어가 붙은 목적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식어가 붙은 목적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취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이 초딩, 중딩, 고등학교, 대학교, 뭐 군대 또는 뭐 결혼, 뭐 그리고 뭐 직장 생활, 그리고 건강 뭐 이러면서 쫙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없이 많은, 그렇죠? 그 삶 자체가 그죠? 아주 비틀, 그죠? Life is beetle, 그죠? 또는 being is beetle, 삶이라는 것이 호된 것이요, 존재가 호되다라는 표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붙듯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핵심이 있으면 앞이든 뒤든 영어의 특성상 군더더기가 붙어 그것을 세련된 말로 수식어를 하는 거죠. Modifiers라고 되는데 보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붙은 걸 찾으면 돼. We can attract more highly qualified teachers. 실제 여기에서 보면은 teachers란 명사가 목적어인데 more란 부사가 highly를, highly란 부사가 qualified를, qualified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여기서는 highly가 매우 몹시란 뜻이야. 참고적으로 high는 형용사로 쓰이면 높은이란 뜻이고요. 부사로 쓰이면 높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highly라고 해서 h 그 다음에 hdly가 붙게 되면 형용사는 없고 부사로서 매우, 몹시 이런 강조의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몹시 매우, 몹시 매우 자격이 있는,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들은 더더욱 매우 매우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대단하게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a play has a climax. 자, a play, 연극이라는 것은 클라이막스를 가진다. 보세요. 근데 where부터 끝까지 쭉 밑줄을 쳐보십니다. 이게 수식어입니다. The conflict reaches its peak. 그 연극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그러한 절정, 클라이막스, 그죠? 그래서 where라고 하는 말이 클라이막스를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식어가 붙은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어는, 자, 1번 단어 하나로 very good 하면 good 앞에 very가 수식어죠. 단어 두 개로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또는 I got up early this morn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단어가 세 개 이상이 모여져서, 자, 수식어가 될 수 있죠. I got up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단어가, 아, sorry. I, 그 다음에, 아, 단어가 세 개 이상 모여 있는 경우는, 그죠? Many people came to hear. Many people came to the party.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왔다. 어떻게? All over the world, 그죠? All the country, 모든 나라에서, 모든 세계에서. 그래서
단어가 3개 이상 모여도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걔들은 이렇게 묶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어가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가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가지죠. 이렇게 두 번째 수식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어는 뭐라고 그랬죠?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대 명사를 수식하잖아. 네 번째 수식어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명사 대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어를 가지고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후라든지 위치라든지 댓과 같은 형용사절이 동사를 가지고 절을 형성해서 수식하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의 패턴이 앞에 있는 걸 수식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총 여섯 가지의 수식어가 제가 만든, 그죠? 엄청난 그러한 노력을 겸비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얘들은 목적어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주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를 수식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거기 나오는 대로 where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에 which, when, 그죠? which, that, 그 다음에 who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실제적으로 앞에 선행사를 두고 있는 관계부사 지금처럼 where, when, how, why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도 다 형용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예요? 위에 관계대명사는 뒤쪽이 불완전하고, 그죠? 불완전하고 이 관계부사는 뒤쪽이 완전하잖아요. 이 차이만 있지 선행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 다섯 번째 수식어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자, 따라서 where 이하는 climax를 수식한다. 세 번째, this method requires more plastic bags. 이러한 방법은 요구합니다. 더 많은 플라스틱 가방을 요구합니다. which부터 끝까지 이 방법은 위치 이하에 더더욱 많은 플라스틱 백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닐백 아시죠? 비닐백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식 표현의 표준말은 플라스틱백이라고 하죠. 이런 방법은 더더욱 많은 비닐로 만든 그러한 그죠 봉지를 봉다리를 그죠 여러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which take a long time to decade. which부터 다섯 번째 수식어고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take a long time to decay.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바로 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슈퍼나 이런 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닐백, 그죠? 플라스틱백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또 쓸 거면 돈을 내서 돈을 주고 사게 하고 종이백을 권장하는데 요즘은 또 약간 그게 약간 시큰둥해진 것 같아요. 자,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I strongly oppose. 나는 강력하게 도즈 후 하면 후가 사람을 나타내는 도즈를 수식하니까 도즈는 여기에서 도즈 피플의 뜻입니다. 나는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대절이 think의 목적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학교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런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드는 새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should accept my suggestions. 내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More practical than, 데니아보다 더 실용적인 그러한 suggestions. Spending money for a new school. 새로운 학교를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더 실용적인 제안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more practical 이하도 앞에 있는 suggestion을 수식하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쭉 이어주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봅니다. 그러니까 16페이지 B번의 네모 안에 있는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은 도즈라는 말을 수식하는 후 이하의 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목적어 my suggestions를 수식하는 이하의 부분들이 다 밑줄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수식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제자리에 없는 목적어 찾기. 자, 점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없는 목적어 찾기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자리에 없는 목적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쵸?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있거나
어떤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걔가 어떤 이유로 강조되기 위해서 주어로 나가서 뭐 수동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잘 보세요. It will only make worse the economic problems he faces. 자, 여기에서는 make의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 뒤에 the economic problems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봐봐요. make라든지 think라든지 find라든지 그 다음에 believe라든지 앞 시간에 배운 call 같은 경우는 가목적어를 찍고 목적격 보호를 찍고 여기 진목적어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배웠어. 근데 진목적어가 조건이 뭐야? 투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절로 주로 대절 또 맞절도 될 수 있고 동명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it가 없이 목적격 보호가 뭐가 나왔냐 그러면 was라는 거죠. 나쁜의 의미의 비교급 그죠? 나쁜 bad was the worst 이렇게 치상급으로 변하죠. 이 비교급이 지금 형용사로서 여기 보호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없다는 얘기는 진목적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가 없으니까 it를 가목적어를 찍긴 찍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여기에 얘를 나타내주는 이 목적어가 it가 있으면 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이 자리로 진짜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make를 쓰고 목적격 보호를 먼저 쓴 거예요. 왜? 진목적어가 무거워. 그래서 뒤로 보낸 거야. 이 진목적어가 수식어가 따라붙어. 뭐가? He faces라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앞에는 여기에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절. 다섯 번째 형용사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진목적어가 있으니까 그걸 뒤로 빼는데 다만 it는 안 찍어. 왜?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동명사일 때만 진목적어가 이 세 개일 때만 가목적어를 찍는 거고 이 진목적어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사구잖아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안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되게 중요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가 직면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그저 더 악화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직면하는 경제적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일 악화시킬 뿐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거기는 economic problems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거기에 make 다음에 it 찍으면 안 돼요. 왜?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 아니죠? 대절 아니죠? 동명사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목적어가 뒤로 갔다고요? 수식받는, 수식하는 which he faces라는 절이 뒤에서 더 붙어서 목적어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목적어 찍는 것은 이런 조건이 되어야만 찍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it is 동그라미 치고 that 에 동그라미 쳐봐요. That CD over there. 이걸 밑줄을 쳐. That CD over there.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이에요. I want to borrow. 내가 빌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저 CD. 저기 있는 저 CD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t is that라는 말을 생략을 하더라도 that CD over there I want to borrow 이런 뜻이죠. 그 문장은 원래 이런 거예요. I want to borrow 빌리고 싶어요. that CD over there 이런 문장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참 뭐 찾거나 헤맸는가 보지. 나는 저 CD, over there, 저쪽에 있는 그 CD를 빌리고 싶어라. 얘가 want의 목적어니까. borrow의 목적어는 얘고요. want의 목적어는 투부정사죠. 이런 건데 이때 얘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it라고 하는 비동사라고 하는 강조어구의 자리에 이걸 고스란히 옮겨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at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it be that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강조어구를 집어넣고 뒤에다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I wanna borrow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borrow의 목적어는 it, is 다음에 that, seed가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Why the award was given to them? 자, they still don't understand인데 지금은요. They still don't understand.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무엇을? Why부터 them까지. Understand의 목적어가 강조되기 위해서 주어보다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hy the award was given to them. 요게 원칙적으로는 understand 뒤에 쓰여져야 하지만 평범한 문장보다는 강조하는 게 문맥 전달이 좋겠다 싶어서 why the award was given to them을 앞으로 써서 명사절 표시하세요, 여러분. 명사절 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명사절 표시는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명사절 표시는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understand의 목적은 앞으로 why부터 them까지 그 상이 그들에게 제공된 이유를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네 번째, you should keep in mind, 명심하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목적어는 대절이죠. 대절이 원래는 keep it in mind, keep it. 그것을 keep it in mind, 마음속에 두거라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뭐야? 대절인 거야. 그런데 얘는 가짜 목적어를 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목적어만 뒤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정직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더가 빠졌네. the best policy.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방책이다. 베스트 앞에 더 정관사 쓰시고요. 정직은 최상의, 최상이라는 말은 최상급에 써야지 정책이다. 팔리시다. 이렇게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The Global Student Exchange Program, 세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made 다음에 possible 목적격 보호입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무엇을? 자, 근데 made는 가목적어를 쓰는 거지만 it가 없다는 얘기는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뒤로 가봐요. possible 뒤에. 보시면 her dream of studying painting in Paris. 보세요.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made 다음에 it를 쓰지 못합니다. 이게 시험이야, 그대로. 따라서 파리에서 그녀가 그림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Due to the program, 그러한 프로그램 때문에 그녀는 could enroll,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죠? Art Academy, 그죠? Art Academy에 등록할 수 있었고 create her own art, 그녀 자신의 미술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놀라운 미술가,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known for, 과거분사죠? 그녀의 그림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known 앞에는 who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who is known for. 그래서 be known for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 자, 거기 옆에 써드릴게요. 우리가 본강에 가서 하나씩 외우려면 어려워요. 틈틈이 외우는 것들을 비동사 다음에 known이 나오고 for가 나왔을 때 as가 나왔을 때 by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to가 나왔을 때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아티스트라고 하는 말 뒤에 콤마가 찍혀서 원래는 which is, sorry, 사람이니까 who is 써야죠. who is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known for라고 돼 있고 painting.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painting입니까? 그녀의 그림입니까? 그녀의 페인팅이죠. her painting.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P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유명해지다, 알려지다. 자,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by는 뭐뭐에 의해서 판단되다. to는 뭐뭐에게 알려지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그러면 예를 쓰는 거고요. 자, 그의 가문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래서 혈통에 의해서 판단된다. 또는 뭐뭐로서,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음악가로서, 그죠? 또는 스포츠 해설가로서, 뭐 또는 프로파일러로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림 때문에 유명하다. 그런 사물적 개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길어지거나 제자리에 없는 경우. 1번, I got a chance to interview one of my favorite comedians, Mike Myers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는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한 명. 자, 저기에 나오는 마이크 마이어가 원과 함께 동격인데 여기에 to interview 다음에 one of my favorite comedians, Mike Myers. 이게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되겠고요. 사실은 a chance가 기회를 얻었다. I got a chance. 나는 기회를 얻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궁금해지죠? 무슨 기회인지 to 부정사 이하가 앞에 있는 chance를 수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always included a note. 나는 항상 쪽지 하나를 included 넣어두었다. 무슨 쪽지인데 explaining부터 끝까지 어린 시절에 내 크리스마스의 경험을 설명하고 써놓은 그러한 쪽지, 그죠? 노트가 목적어입니다. 세 번째, she especially hates the wet second-hand coat. 그녀는 특별히 축축한 중고 코트를 싫어합니다. 이때 hate의 목적어는 the wet second-hand coat인데 이거를 또 수식하는 위치절이 다섯 번째 수식어가 붙어 있죠. 따라서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에 입는 그 축축한, 그죠? 낡은 중고 코트를 싫어합니다. 네 번째, they have to decide. 그들은 결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if죠. 내가 아까 if가 언제 목적어 역할을 하고 타동사의 목적어 뒤에서 whether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그거예요. 여기에서 if는요, whether의 뜻입니다. 거기서 if는 whether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if는 whether의 뜻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타동사가 나와요. 알다, 뭐 묻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if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미상으로 뭐뭐인지 어떤지라고 하는 명사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whether의 뜻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지 어떤지 결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첨가해야만 할지 그 그림에 또는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지 as it is 그러면 모습 그대로 as it is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림을 남겨두어야 할지 그림에 어떤 것을 첨가해야 할지 어떨지 그 복원가, 미술 복원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The children naturally take a deep interest. 그 아이들은 자 자연스럽게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In부터 stories, 그러한 이야기 속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No person can deny.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나오네요. 5번 문장이 can deny의 목적어가 앞에 대절부터 stories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콤마를 찍어줬는가 하면은 주어가 대명사로 he, she 이런 거일 때는 앞에 콤마를 안 찍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 명사구일 때는 오히려 앞에 있는 목적어와 콤마를 찍어서 구분해 줌으로써 훨씬 더 여러분이 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no person 자리에 대명사 주어 he, she 이런 거면 절대 콤마가 앞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찍었죠. 자,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이야기에는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첫 번째의 대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접속사지요. 지시사면 children이란 복수명사를 못 써요. 무슨 얘기냐 하면 봐봐, that 다음에 child라고 써야 되는 거야. 얘가 단수로 나와야 그 아이죠. 그 아이. 근데 여기에 지금 children이라고 해서 복수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those, 대세 복수. those children이라고 써야 돼. that children, 그 아이. those children, 그 아이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that 다음에 이렇게 children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얘는 접속사고 얘가 주어죠. 아이들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신다. 자, 여섯 번째, the development in scientific knowledge. in scientific knowledge 묶어요. 과학적인 지식의 발달은 has made accessible,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 근데 has made의 made도 make의 동사니까 감목적어를 찍어줄 수 있는 동사인데 accessible이라는 목적격 보호만 달랑 나왔고 앞에 it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쵸, 진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나오지 않고 그냥 명사명사구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Many valuable minerals, 많은 소중한 미네랄들을 많은 가치 있는 광물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죠. 그죠?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From depths, 깊은 곳으로부터 Below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 지표 아래 깊은 곳에서 많은 소중한 광물 자원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저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6번의 목적어는 Many Valuable Minerals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확인학습은 적용하기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여섯 번째, 자, 명사절로 된 목적어가 두 개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명사절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써볼게요. 명사절은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왓절이 나온다. 두 번째 대절이 나온다. 세 번째 whether절이 나온다. 네 번째 if절이 나온다. 의문사절이 나온다.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죠. 이렇게. 자, 물론 이거 말고 머릿속에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가 더 있어요. 5번, 6번에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 이것만 여러분이 숙달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명사절로 된 목적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자, 1번 문장. We often assume. 우리는 종종 추측합니다. 추정합니다. That. 묶어요. 이렇게 묶고. Newborn babies can't do much. 거기까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much까지 대절을 묶어주시고. And 그리고 that. First time. 처음에. First time. 이게 첫 번째 수식어예요. First time. 처음에. Parents, 부모들은. 그러니까 최초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are almost equally awkward. 거의 똑같이 어색하고 어설픈, 어설프다. At handling them. 아이들을 다루는데 어색하고 어설프다. 라는 사실을 추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절이 이렇게 나오죠. And 뒤에 대절이 또 들어갔어. 이렇게. 대절 엔드 대절로 만들어져 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One might conclude. 여기서 one은 총인칭이야. 우리는, 당신들은, 그들은, 적절한 말 중에 생략하면 됩니다. 또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은 conclude,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대절을. Each country has its own language까지 대절을 닫고요. 다시 that부터 끝까지 닫아서 사람들은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나라가
그 나라 자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언어들은 단지 나라들만큼 많다고. 자, 우리는 추측하고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는 그 나라 자체적인 언어가 있으며 언어들은 단지 나라들만큼 그렇게 역시 많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대절 앤드 대절, 2번도 대절 앤드 대절, 3번 봅시다. When I asked parents, 내가 부모님들께 물어보았을 때, 자, if는 이거예요. 외도죠. 보세요. 타동사 뒤에 if잖아. 물론 타동사 그러면 여러분 삼형식 동사도 되고 삼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다 말하는 거예요. 타동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asked 다음에 parents는 간접 목적어야. 나는 부모님들께 asked, 여쭤보았다. If, 인지 어떤지, they had seen their children. 그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playing games,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떤지 물어봤더니, coming home,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또는, if도 외도의 뜻이죠. 그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if 다음에 they는 아이들이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playing games in school, 학교에서 게임을 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를 그렇게 부모님들께 물어봤을 때 주절, the problem was clear, 그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 제가 멋지게 써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요. 이 문장이 연결되는 고리가 이렇게 재미있어.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디엄하고 단어가 팍팍 들어오면서 이런 게 보이잖아요. 영어를 손에서 놀래야 놀 수가 없습니다. 자, when I asked parents. 자, 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들께 여쭤보는 거니까. 자, if they had seen 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their children playing games. Their children playing games. 참 게임 문제긴 문제예요. 그죠? 컴퓨터 몇 대는 부서지죠? Coming home, 와. 자, coming home. 그리고 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if를 다시 여기다 쓸게요. If. 5호 다음에 they had mentioned. 자, 보세요. 참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진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영어야. Playing games. 자, 그 다음에 in school.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죠? 문장에 접속사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 주절이 있어야 돼, 주절. 그래서 주절은 자, the problem was clear라는 주어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가 보이면 컴마를 기대한다. 몇 번째 수식어야? 이거야, 이거. 접속사, 주어, 동사.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선생님이야. Sensei desu. 자,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간접 목적어 들어가네. 그러면 보세요. 나는 부모님들께 여쭤보았다. 내가 부모님들께 여쭤보았을 때. 여기까지 정보가 되면 삼형식이겠지만 이거가 들어가야죠. if가 명사절로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등이 접속사 뒤에 다시 if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명사절 두 개는 이렇게 묶어주고 얘는 뭐예요? 외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들께,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부모님들이야, 부모님들. 가까이 부모님들이 had seen, 이거 봐봐. seen은 뭐야? 지각동사야. 이 seen이 지각동사 뒤에 their children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playing 목적격 구어. 어제 배웠잖아, 어제. 어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뭘 배웠어? 그들의 아이들이 playing한다.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이거 한다? 여기에 플레이도 쓸 수 있잖아요.
플레잉도 쓸 수 있고 자신들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coming home 집에 와서 coming home 누가 집에 오는 거야? 애들이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어떤지 또는 자 여기서 데이는 누구냐 데이? 데이는 여기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 가까이 있는 이 아이들이 아이들 이건 부모님들이고 이건 아이들 아이들이 멘션 멘션은 여러분 타동사로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기억하십니다 멘션은 사명식 동사로 쓰일 때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아이들이 게임을 학교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어떤지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이 그랬겠죠 뭐 집에 오면 맨날 게임만 하는 거 보고요 학교에서도 게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명확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주 재밌는 문장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18쪽에 6번까지 자 명사절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주어 연구했고 목적어 연구했어요 훨씬 더 주어같이 생긴 녀석들은 목적어 자리에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어 그죠? 비동사 뒤에 보어도 있을 수 있지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어를 우리가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어까지 딱 보고 수식어 찾아내면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It's a piece of cake 믿고 따라오시면 재밌는 영어가 될 것입니다 자, 맞대기로 Grammar Special 1번, A번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I hope the transition 자, 나는 희망합니다 자, 그와 같은 transition은 변천, 변화 또는 전근, 전송 자, hop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구 정사 쓰면 안 돼요 그냥 고우스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hope는요 목투구 정사 문형이 없어요 유일하게 hope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투구 정사 구문이 없는 동사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hope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서 뒤에 주어 동사에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투구 정사 쓰면 안 되고 goes가 들어가야 되죠 자 나는 그러한 변화가 또는 변천이 transition 또는 전근이 이송이 스무들리 부드럽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goes가 정답이고요 hope 목투구 정사 없어요 기억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불안하다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hope 목투구 정사를 쓰는 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거는 본강에 가서 다시 저 첨가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합니다 hope 목투구 정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with the sun setting 태양이 지면서 우리는 즐겼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석양이 지면서 그죠? darling, honey 이러면서 석양에 지는 모습을 즐겼다는 건데 enjoy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being이죠 being 세 번째 yesterday, yesterday의 y는 대문자로 고쳐주시기 바래요 yesterday evening, 어제 저녁에 나의 아들이 came in,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있는 방 안으로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자, ask란 타동사 뒤에 if니까 in지 어떤지 확인해야죠 in지 어떤지 자, that을 써야 될지 in지 어떤지 써야 될지 I felt like playing ball with him 내가 그 아들과 공놀이를 해주고 싶은지 어떤지 아빠 나랑 공놀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고자 인지 어떤지 물어보고자 이렇게 해서 앞에 궁금증의 의미가 있으면 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if가 정답 대시 아닙니다 네 번째 The woman asked me 그녀는 나에게 물어봤지요 where라고 돼 있는데 봐봐요 아까 명사절 언급할 때 오 지웠구나 자 명사절에서 네 번째 what절, 대절, 웨더절, 의문사절 할 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이걸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 제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를 명사절처럼 만들어 놓은 위치 그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는
보시다시피 where 다음에 they had라고 해야지 did they have는 의문문도 직접 의문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they had 주어 동사를 씁니다. 어디에 그들이 컴퓨터 관련 책을 가지고 놓았는지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오른쪽 정답. 5번 poor Simba 불쌍한 심바는 심지어 raise his head 자신의 머리도 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심바는 숨 쉬는 것을 멈췄을까요? 숨 쉬기 위해서 잠시 멈췄을까요? 투부정사는 잠시 멈추는 거고 숨을 끊었다는 거니까 죽었다는 거겠죠. stopped breathing 오른쪽이 정답입니다. stop to breathe 하면 숨 쉰다는 거고요. breathing 하면 숨 쉬기, 숨 쉬는 것. 따라서 stop breathing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she found 다음에 it를 씁니까? difficult가 목적격 보호인데 가짜 목적어 it를 써 됐을 써 it를 써야지 누가 됐을 써 그죠? 그러면 가짜 목적어가 있다 뒤에 진짜 목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Her own practice, 그녀 자신의 practice를,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practice라는 것은 관행, 그죠? 여성 자신의 어떠한 실행, 여자가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 자신만의 어떤 관습, 풍습, 관행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작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 반드시 여성이 어떤 거, 그죠? 뭔가 히잡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평상시 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기는 참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분방한 나라라고 해서 히잡을 벗어던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녀 자신만의 어떤 관행이나 이것을 그녀 자신이 느끼는 지역의 관행이 아닌 곳에 가서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it가 과목적어. 자, 오케이. 자, 19페이지에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보호. 역시 또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두 강으로 정리했지만 확실하게 보호를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여기 19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서 어디까지 거기에 이제 서술어를 이해하기 전까지 24초까지 공부를 쭉 하고 오시면요.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 다음 수업 시간이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